지금 저한테 레슨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뭐 사실 포핸드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핸드만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좀 많이 좀 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뭐 백핸드도 물론 리버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도 발리도 터치 발리를 간단하게나 했는데 예. 왜냐면 이제 포핸드에서 느끼는 게 많아야지만 야, 익혀야 되는 게 많아야지만 백핸드나 발리나 스매시나 여러 가지 이래 뭔가 연결 요소가 있다는 게 느껴지셨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점검 시간. 예, 예. 아직까지 많이 더 많은 기술을 배우셔야 되지만 오늘은 뭔가 이때까지 6개월 정도 동안 포핸드의 다양한 한 10가지 이상의 기술들을 배우셨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 기술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시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일단 앞에서 짧은 것부터, 예, 예, 예. 물러치신 대로 짧은 것부터, 그 다음 뭐 감아치는 거, 그 다음 언더스핀으로 가로 스윙을 하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자, 짧은 것부터 스윙으로 헤드가 그냥 예,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죠. 끝을 내가 D컷 스윙처럼 그냥 끝을 말아버리는 느낌으로 좋아요. 오케이. 발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오케이. 리버스도 박쌤 그 리버스도 섞어서 하셔도 됩니다. 예, 리버스도 이렇게 섞어서 그죠? 그 다음 슬라이스도 공을 깎아서 그죠? 다시 잡아서 오케이. 리버스도 그렇죠. 옆으로 감아주다가 짧다 그러면 그렇죠. 면을 긁어서 좋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냥 바깥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오케이. 돌아가는, 좋아요. 닫아주는,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빠지면서 길게 온다. 그렇죠. 준비. 길게 온다. 그렇죠. 오른발에 축을 뒀다가 빠져야죠. 길게 온다. 그렇죠. 좋아요. 맞아요. 다시. 하나. 다시. 하나. 높은 거는 빠지면서. 나이스. 가보소. 다시. 빠지는 거는 나가면서. 그렇죠. 다시. 빠지는 거 해볼게요. 런닝 샷. 자, 런닝 포핸드로 몸을 미리 열지 마시고, 닫아 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죠. 자, 굳이 많이 빠져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굳이 크로스로 선택을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예. 내가 공이 너무 많이 빠져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건 다운드라인을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자, 몸쪽으로 오는 것도, 그렇죠. 그 다음 빠지는 거를 나가면서. 그렇죠. 나이스. 또, 몸쪽으로 오는 거를 치고, 또, 빠지는 거를 나가면서죠. 그렇죠. 다시. 몸을 미리 오픈하지 말고, 자, 공이 많이 빠져도 부담 갖지 마시고, 좋아요. 나에겐 넥스트 스텝이 있으니까, 좋아요. 빠진다. 많이 부담 가질 필요 없이. 굿샷. 자, 다시. 잡아서. 자, 이런 샷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상대의 발 밑에 담가야 되겠죠. 다시. 자, 뭔가 밀려고 하지 마시고 깎는 거죠. 그렇죠. 깎는 거죠. 예. 자, 발은 짧게 막 이래 뛰어가는 게 아니라 큰 발로. 그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스텝으로, 그죠? 내가 하체에 힘을 주고 떨어지는 거를 쳐야 됩니다. 바닥이 떨어지기 전에 직전까지.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당해요. 뜨면 내가 봐요. 짧은 거 같은 경우에는 공이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내가 시간을 벌어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준비. 높은 걸 잡으면 손목이 굳어요. 오케이, 나이스. 리버스 나이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크로스를 치는 척 하면서 늦춰서 또 다운드라인을 칠 수도 있고, 그럼 페인팅이 되는 거죠. 다시. 뭐 짧다 하면 여유있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시 준비. 좋아요. 짧은 거를 여유있게.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뒤에서부터 뭔가 뛰어갈 때, 이거는 많이 짧은데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때는 벌써 뛰어갈 때 그립을, 포인트 발리 그립으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슬라이스, 그죠? 그래야지만 내가 떨어지는 거에 타점을 잡을 수 있는데, 벌써 뛸 때부터 공의 그런 바운드, 투바운드 되기 전 위치를 봤을 때 높은데 굳이 슬라이스 잡고 들어가면은 굳죠? 네, 그러면 오히려 상대에게 찬스를 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포인트 감아 치시면 됩니다. 좀 더 두껍게 긁었어야죠. 오케이. 또. 그렇죠. 그렇지. 또. 좋아요. 모든 공을 다 강으로만 치는 게 아니죠. 나이스. 방금 미는 게 아니라 그것도 또 리버스로 끌어가야, 방금 같은 경우도 오른쪽 코스 발 밑에 담글 수 있겠죠. 다시. 하나. 오케이. 좋아요. 뛰어야죠. 큰 발로. 그러니까, 박사님, 요런 거 같은 경우에 게임하다가 많이 나와요, 그죠? 예. 복식하시다 보면 상대가 힘을 잘못 줘서 혹은 힘을 주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짧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상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드롭을 놓을 때 모션, 그죠? 여기들에 싹 이렇게 탁 이렇게 낮추는 요런 모션을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하셔야 돼요. 아, 요거는 드롭이다. 그래서 좀 미리 뛰는 판단력이 있어야죠. 예. 그걸 공을 치고 이 공이 네트를 넘어와서 내가 아 이거 드롭이다라고 판단을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박쌤이 이제 탄력 있게 뛰는 스텝은 이제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 뭔가 예전처럼 뭔가 뭐 이렇게 짧게 막 뛰는 게 아니라 넓게 크게 그죠? 예, 탄력 있게. 예. 그런 식으로 만약에 공이 좀 짧더라도 항상 짧은 공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만약에 방금처럼 그래 길게 온다? 그럼 체중을 뒷발에 두고 리버스로 끌고 친다. 리버스도 시간에 여유가 있는 공은 약간 좀 플랫하게 좀 이렇게 좀 반듯하게 힘을 실어주고, 공이 이제 뭐 길게 오거나 이럴 때는 또 내가 끌고 치는 리버스, 왜냐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공들은 끌고 치는, 그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리버스를 판단한다, 내가 리버스라는 기술을 쓴다, 그때는 이거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한번 보시고 빨리 판단하셔야 돼. 준비. 자, 모든 공을 그렇죠. 자, 박쌤, 모든 공을 강성으로만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예. 내가 때리다가 상대가 발리를 해서 좀 깊숙하게 오거나 뚫리지 않는다, 그걸 다시 또 공의 속도의 변화를 줘야죠. 자, 가면서 상. 좋아요. 그렇지. 좋아요. 자, 가면서. 오!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강성으로 치려고 하면 내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가 없어요. 예. 자, 만약에 상대가 여기서 이래 빠진 공을 방금 제가 해서 살렸다, 그러면 이제 박쌤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굳이 꼭 여유 있다고 해서 세게 치고, 여유가 없다고 해서 디펜스가 아니라, 여유 있는 공도 세게 칠 공도 한번 감아서 혹은 이렇게 앵글샷으로, 예, 칠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아요. 다시. 감아서. 그렇죠. 좋아서. 그죠? 와서, 그렇죠. 와서, 아이, 그거 방금 됐어. 그렇죠. 와서, 좋아요. 좋아요. 제가 여기서 방금 강하게 리버스로 쳤는데 그거를 또 맞받아가서 치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했잖아요. 상대의 모션을, 상대의 타법을, 상대가 어떤 기술을 썼는지를 박스님 보셔야 돼. 아, 상대가 이렇게 해서 뭔가 빵 때리면, 아, 나는 이거 바로 디펜스 모드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 상대가 힘을 줬는데 박스님 힘을 더 주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처럼 엄청나게 밀려버리는 상황이 생기죠. 자리 거기 잡으면 안 되죠. 더 오른쪽 가야죠. 거기 잡으면 일로 빠져뿌는데, 리턴을. 리턴 위치가 여기 있어야죠. 단식 라인 더 일로 오셔야 돼요. 박쌤 더 오셔야 됩니다. 자, 박쌤이 리턴을 여기 쓰신다는 거는 나 백 치기 싫어 이 말이야. 그죠? 자, 이제 백 리버스도 배우셨고, 백 드라이브 자체에 이제 고개 많이 좋아졌으니까 자꾸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 그리고 크로스는 리턴이 발이 이래 돼 있어야 돼. 이건 다운드라인이잖아. 그죠? 그렇죠. 약간 그런 걸 보고 계셔야죠. 준비. 슥, 그렇죠. 때리, 힘을 주지 마요. 그냥 슥, 힘, 그렇죠. 임팩트 때 그냥 슥, 지나치듯이 쳐야 돼. 굳이 서브 앤 발리를 들어온 사람한테 강하게 내가 힘을 주려고 하다가 포인트를 에라 하지 말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내가 타점 포인트 테이크백 동작도 크게 말고, 자, 작게 한 상태에서 그냥 앞에서 슥 브러시 하듯이 그냥 임팩트에 힘만 오는 것도 가해주면 돼요. 박쌤이 여기서 리턴할 때 여기서 이렇게 힘을 모으다가 다 타이밍 놓쳐본다니까요. 예. 예를 들어 상대가 세컨 서브를 스핀을 넣거나 그래 여유 있는 건 내가 여기서 힘을 모으고 여기서 이래 쳐도 되지. 그래, 플랫성이나 펄스 서브를 강하게 넣는데 그걸 내가 몸을 이래 돌렸다가 이래 치면은 템포가 무조건 늦죠. 자, 서브 앤 발리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줘야 그렇게 주고 다음 그거를 준비해야 돼요. 자, 봐요. 방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박쌤 리턴을 강하지 않게 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발리를 했으면 그걸 때려야 됩니까? 굳이 때려야 돼요? 때려서 방금 저 백 발리는 거 아웃이었어요. 박쌤 치신 거.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얻는 게 없어요. 내가 공 하나라도 상대가 자꾸 어렵게 칠 수 있도록 주려고 해야 돼. 강하게 치는 샷은 상대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박쌤. 방금 리턴, 백 쪽으로 발 밑에 아주 잘 하신 거예요, 리턴을. 동호인 분들은 방금 같은 이런 위치에 백 하프 발리 같은 혹은, 예, 그런 발리는 굉장히 어렵죠. 예. 그 이런 발리를 박쌤이 만들어주면 내 파트너의 전이가 앞에서 움직여서 포인트를 내기가 상당히 쉬워요. 내가 뭔가 공격해서 포인트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번 랠리. 랠리를 하는데, 랠리할 때 리버스를 많이 사용해 보세요. 오케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 자, 그냥 지나간다. 좋아요. 지나간다. 그렇지. 지나간다. 끌어가야지. 그렇지. 긴 거는 끌어가야 돼. 오, 내가 밀렸어. 준비. 자리 잡고. 자, 요런 거를, 방금 같은 경우에 제가 저기서 이까지 짧은 걸 뛰어왔는데 안 치잖아요. 방금 힘을 딱 줘서 발 밑에 싹 담갔는데 박스에 왜 미리 움직여요? 미리 움직이면 안 돼요, 그거는. 왜냐면 상대에게 시간이 여유가 없는 공은 내가 미리 움직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디펜스를 하거나 뜰 거니까. 그죠? 근데 내가 미리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디펜스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한테 완전한 찬스볼을 줬을 때는 내가 50대 50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둘 다 놓치죠. 예. 내가, 그러니까 페널티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페널티킥 골퍼들이 공 보고 움직이나요?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는 하이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낮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런 1대1 찬스, 상대에게 완전한 찬스를 줬을 때는 내가 이쪽에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판단에서도 좀 더 확률이 높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잘 치는 코스를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럴 때는 내가 딱 준비하는 척 하다가 상대 딱 칠 때 순간적으로 딱 이러고 가야 돼.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박쌤처럼 모션이 미리 잡으면 안 되죠. 왜냐면 제가 디펜스인데 박쌤이 미리 움직일 필요가 없는 샷이죠. 자, 다시. 아야, 준비. 아야. 아. 에이. 아. 방금 박쌤 발을 꾹 눌러서 그래요. 딱 잡고 차 저래 넥스트 스텝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른발로 이렇게 힘을 꾹 줘서 밸런스가 일로 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한번 6개월간의 노력하신 그 한번 점검의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박쌤이 게임을 하시면은 실전 게임을 하시면 물론 예전보다 6개월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지만 게임을 하시면 아직까지 많이 좀 불안하기도 하죠. 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여러 가지 타법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익숙하게 습득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좀 다양한 샷을 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좀 발전적인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 참,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아직 신인부 입상을 못 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구력이 뭐 띄엄띄엄 하시다 안 하시다 하지 않았는데 한 10여 년 정도 됐죠. 한 10여 년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신인부 치고는 지금 연장자시다, 그죠? 예, 맞습니다. 50대를 이상을 가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예. 근데 참 정말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 또 제 티칭에 너무 잘 따라주셔서 오늘 촬영을 한번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봤고 그리고 또 우리 또 박쌤 같은 경우는 저희 몽키 테니스 팀에 이번에 또 됐습니다, 그죠? 멤버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참 테니스에 빨리 그 신인부 입상을 하셔서 우리 몽키 테니스 팬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몽키 테니스 티칭은 확실히 다르다는 그런 한번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예. 마지막으로 박쌤이 이제 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금 게임에서 응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은 오펜스적인 밸런스를 잡고 계시고 특히 왼손 부분이 그죠? 왼쪽 내려가면서 이렇게 당기는 이런 동작들 때문에 테이크백 동작이 커지면서 자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만 조금 더 밸런스를 잡아주시면 디펜스와 오펜스 그 다음 내가 공격할 때와 그 다음 뭐 감아칠 때와 그런 것들 확실히 구분 되실 겁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입상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빠르면은 한 내년 초에 바로 입상을 하실 거라 예상을 하는데 그때까지 한번 또 계속 더 부족한 부분들 아직 사실 백핸드 슬라이스도 그렇고 서브도 그렇고 발리도 그렇고 스매싱도 그렇고 할 게 아직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포핸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촬영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가셔야 될 빨리 좀 조심 잘 다녀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토요일 날 저희 라이브 있으니까 예예 그때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